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자, 우리 20학년도 10월고사 학력평가 총평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예, 그렇죠. 자, 시험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담감을 갖고 힘들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월이고요. 11월, 12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많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좀 긴장되고 난 왜 이럴까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고민에 너무 빠져들어서 자책 가지 마시고요. 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좀 잘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10월 우리 지구학 2가 어땠나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항들이 조금 보였어요. 약간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지질도 문항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자, 지질도 문항. 여러분들이 이 지질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체적인 구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신감을 조금 가져주세요. 뭐냐면 이 지질도도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짝 넘어선 친구라고 한다면 아, 나름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질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실 때 지질도 하다가 보면 그런 게 가장 헷갈릴 거예요. 뭐 정단층을 파악한다든지 역단층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제 강의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나름 빠르게 핵심적인 요소만 조금 적어놨으니까 풀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의 경도풍도 있는데 물론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좀 빼고 문제를 줬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북반군인지 남반군인지 주지도 않았고요. 이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이게 고기압이면 맞는 상황인가? 한번 그려보고요. 저기압이면 맞는 상황인가? 북반구면 맞는 상황인가? 남반구면 맞는 상황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과학이 약간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조건을 다 주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데 해봤을 때 얘만 맞구나. 너무 어렵게 경우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18번 경도풍도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만 조금 잘 파악해주면 북반구와 남반구 혹은 고기압과 저기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좌표계고요. 천체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마 수능이 끝날 때까지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약간의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천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청구를 그려보시고요. 충분점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여름이면 태양이, 겨울이면 태양이 이렇게. 저녁 6시에는 태양이 어디에, 밤 12시에는 태양이 어디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그 연습을 해주셔야 실력이 늘지 앞에 선생님을 그냥 보면서 아, 선생님 저렇게 푸는구나. 해설지를 보면 그림 참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문제지 같은 데 보면 아 맞아 이렇게 풀면 되면 되지.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해가 됐으면 다시 문제를 보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이런 것도 그려주면서 꼭 해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어려웠던 문항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앞에도 이제 살짝 얘기 말씀드렸는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만 이런가?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나는 좀 느린 것 같은데 다른 친구는 벌써 이런 거 풀고 있는데 휘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페이스 맞게 가주시는 거 맞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난좀 대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천체의 좌표계가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죠? 시간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은 어느 정도 있어요.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풀었던 문제 그대로 푸셔도 좋습니다. 단 천천히 꼼꼼히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렇게 가지 마세요. 빨리빨리 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천천히 꼼꼼히 여러분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은 문제 잘 읽어보고 조건 잘 파악해보고 그림도 잘 그려가면서 천천히 풀어주셔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얼마 안 됐지만 정리 잘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문제풀이도 한번 살짝 보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 있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능도 한번 잘 봐보자고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